대한민국 사람이라 무엇을 하는 이 단체에 하면요, 반평생을 말리 당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투사이셨고, 해방정국의 혼란을 평정하고 세계 3분의 1이 러시아 중동부라과 북한까지 새빨갛게 변하는 그 시대에 정말로 가난하고 힘없고 약했던 이 나라 조그만한 땅덩어리를 국민 개개인이 주인이 되는 자유민주공화국을 건국하셨고, 또 민규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라가 제대로 종착도 하기 전에 북한의 기습 남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 남침을 온몸으로 막아내신 호국 영웅이신 이승만 대통령, 정말 6.25 60주년인데요. 6.25 전쟁은 세계 7대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유엔 역사 이래 전투 병력을 16개국에서 참여시킨 것은 유일무이한 그런 참전국들이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우리 건국의 아버지 독립투사 유교의 영웅이신 이승만 대통령을 여러분은 얼마만큼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우리나라가 참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끊임없이 북한이 저희들을 농락하고 이런 상황은 건국의 아버지를 우리가 제대로 예우하지 못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확고히 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혼란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라도 늦었지만 건국의 아버지 호남 이승만 박사를 제대로 예우를 하고 그분이 건국하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우리 국민들이 다시 깨닫고, 그래서 건국절도 제정해서 명절로 축하 기념도 해야 되고, 또 그분을 기리는 동상도 세워야 되고, 또 문화도도 만들어서 후대가 그분을 기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단체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정말 이 시대 가장 애국성학이신 김동길 박사님, 또 애국논객이신 조갑재 선생님, 또 최고의 애국투사이신 서정감 본부장님, 우리 청년 애국 기자 김성우 기자를 한 자리에 모시고 여러분 귀한 규탄 대회와 강연을 듣게 해주신 것은 우리 모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